나중에. 전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요, 여러분 김성환 선생님이 전라도 분이세요. 군산 분이세요. 네. 군산 분이라 뱀을 먹으라고 해도 뱀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노래 부연 설명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드렸을 거예요. 누구에게 갔었고 결국엔 김성환 선생님을 거쳐서 왔는데 김성환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 자기가 탤런트 시험을 봤을 때 생각을 한다. 아침마다 자취해줬어. 그렇죠. 그렇게 하셨죠. 그래갖고 이 노래가 더욱더 김성환 선생님한테 의미가 있는 곡이라 더욱더 막 여러분들한테 가슴속에 막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뱅! 할 때는요. 뱅! 지금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? 뱅! 아니 아니 눈을 보세요. 선생님 눈을 보셔야지. 뱅! 눈을 어떻게 써요? 이렇게 떠야지. 그쵸? 작은 거 보고 눈 한번 크게 떠줘봐. 그쵸? 자 다시 그렇게 뱅! 시작! 뱅! 그렇죠! 그렇게 긁어야 돼. 뱅! 이러면 안 돼요. 아셨죠? 아주 긁어야 돼. 긁어야 돼. 뱅! 시작! 뱅! 그렇죠? 잡사바 뱅! 뱅! 시작! 잡사바 뱅! 뱅! 똑같이 뱅! 잡사바 뱅! 뱅! 여기서 올라가야 돼. 시작! 시작! 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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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렇게 올라가셔야 돼요. 아셨죠? 뺨! 하고 올라가세요. 자, 그럼 이걸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. 처음부터 시작! 뺨! 잡사바 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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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사바 뺨! 뺨! 그렇죠. 이렇게 두 번째만 올려주세요. 아셨죠? 그렇죠.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첫 소절 한번 볼게요. 애들은 가라는데 자, 이것도 그냥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. 애들이 막 와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. 애들은 가라! 시작! 애들은 가라! 선생님 지금 손을 어떻게 했어요? 애들은 가라! 그렇죠. 애들은 가라! 두 번 흔들고 애들은 가라! 시작! 애들은 가라! 그렇죠! 날이면 날마다 할 때 이렇게 흔들어줘요. 날이... 뭐였지? 날이면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. 아 이게 아닌데? 맞죠 맞죠. 시작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. 그렇죠. 그 일단 한번 잡사봐 어떻게요? 일단 한번 잡사봐. 시작. 일단 한번 잡사봐. 그리고 양짱 수까지 한번 해볼게요. 아셨죠?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첫 소절 갑니다. 출발. 자 주의. 하나 둘 시작. 애들 가라 둘
둘, 셋, 넷, 일단 한번 잡아봐.
어딨을까? 생각하니 웃음뿐아. 박수 한번 주세요.